비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아이스크림을 놓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아마 비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아마 맛보시면요. 아니 세상에 이렇게 유제품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큼하고 맛있단 말이야 하실 거예요. 제일 중요한 두부를 가져가겠습니다. 네. 저는 아주 부드러운 생식용 두부를 준비를 했거든요. 이렇게 치면 이렇게 팅그르르 살짝씩 국물을 넣으셔서 붕덩 쭉 이렇게 씻어가요. 여기다가 이제 저는 위치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요. 캐슈넛을 좀 넣고 블루베리도 넣고.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두부와 블루베리인데요. 블루베리는요,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아주 항암 효과가 뛰어난, 좋다니까 더 넣고. 원래 쥐들의 수명을 볼 때요, 평균대를 얼마나 걸을 수 있나로 쥐들의 수명을 그렇게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4초 걸었던 쥐한테 몇 달 동안 블루베리를 계속 먹었더니 11초 동안 평균대를 걷게끔 됐다고 그 결과를 보면서 블루베리 역시 슈퍼푸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. 저는 꿀을 넣고요, 또 조청도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조청을 한 숟갈 넣으니까 굉장히 깊은 또 단맛이 나더라고요. 요거는 냉동인데 냉동을 사용하시면요 조금 살짝 더 섞어주시면 그 보랏빛에 더 예쁜 색깔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윙 갈아주시면 이제 끝이에요. 색깔이 보라색이 이제 네, 그리고 여기에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한 레몬즙을 살짝 또 뿌려주실게요. 다시 살짝. 네. 너무 맛있다. 아, 오늘 잘 나왔는데. 하셔서 냉동실에다가 한 1시간 정도면 아주 맛있게 얼 거예요.